애호박 먼저 넣을게요. 달걀도 바로 넣어줄게요. 열 그릇 먹어도 전혀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수를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국수냐면 밀가루 면이 아닌 정말 채식주의자분들도 즐겨 드실 수 있는 또 다이어터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국수입니다. 바로 애호박 달걀 국수입니다. 일단 이제 물에 육수를 낼 건데요. 건새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멸치 육수도 괜찮고 뭐 다시마 아니면 온갖 재료들을 넣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요리의 좀 핵심은 주 재료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깔끔하고 담백한 국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막 너무 이것저것 육수를 내는 것보다 정말 이 한 가지, 이 건새우의 향을 내주고 그리고 면에서는 애호박의 향, 그리고 달걀 지단 면에서도 이제 달걀의 향과 식감, 이렇게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찬물에다가 건새우를 퐁당퐁당 넣어줄게요. 이 건새우만으로도 육수를 내면은요, 이 새우의 진한 풍미랑 그리고 훨씬 더 또 감칠맛이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맨날 뭐 멸치 육수, 뭐 다시마 육수 뭐 이렇게만 항상 이제 고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은 이렇게 건새우로만도 해보시면은 여기에 또 이제 매력이 있고 또 이 우러난 이 건새우는 버리지 않고 또 이제 속살을 까서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알차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마늘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슬라이스로 넣어줄 거고 여기에 제가 간 마늘을 안 넣고 이렇게 슬라이스 마늘로 해서 육수와 함께 마늘의 향을 깔끔하게 내줄 겁니다. 그러면 새우에 뭐 약간의 이제 바다 향도 살짝 없애주면서 풍미있게 육수를 우려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는 동안에 애호박으로 이제 면처럼 길게 길게 채를 썰 거예요. 근데 이런 감자깎이 칼이 있다 하면은 이걸로 이제 또 활용을 해주면 좋겠죠? 더 편하고. 이 정도? 한 애호박 반 개 정도의 양을 제가 일단 준비를 할게요. 이거를 겹쳐서 가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후물후물 호로록 이렇게 말리거든요. 정말 그냥 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썰어 줄게요. 쭉쭉. 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이제 달걀은 풀어서 그냥 지단 부쳐 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금 간도 살짝 해주고 소금후추 살짝 넣어서 기름 둘러주고 기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국물이 이제 면 이렇게 넣었을 때 국물이 너무 기름이 둥둥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 약하게 줄여준 다음에 뒤집어서 도마에 옮겨서 살짝 식은 다음에 또 이제 채를 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육수는 센 불로 해서 바르르 끓으면은 약불로 줄여가지고 5분에서 10분만 더 우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육수하면 막 건지고 하잖아요. 건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 이제 간을 좀 해줄 건데요. 간장, 국간장을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베이스만 맞춰주고 소금후추 간 주고 약간 재료가 들어가는 걸 감안해서 조금은 짭짤하다 하는 정도로 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뒤에 또 굳이 또 간을 하지 않아도 아유 담백해. 간 조금만 더. 와, 근데
정말 국물이 깔끔해요. 진짜 완전 속 편하고 깨끗해요. 맛있어 맛있어. 여기에 이제 지단 썰어주고 길쭉길쭉 이렇게 길쭉하게 된 이 달걀면도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줄 거예요. 불은 이제 중불로 해주고요. 달걀은 어차피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단도 고명으로 올려 먹듯이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넣으면 되니까 애호박 먼저 넣을게요. 퐁당퐁당 들어가면 사실 이 애호박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오래 끓여야지 이런 느낌보다 들어가면 다시 불을 올려서 바르르 끓여주는 정도로만 들어갈 거예요. 금방 끓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달걀도 바로 넣어줄게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자, 바르르 끓으면 이제 마무리로 참기름 한두 방울만 살짝 향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 끝, 끝, 끝! 와, 맛있겠다. 이거 진짜 면치기 가능. 너무 맛있다. 너무 달아요. 진짜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면을 씹는 느낌 같기도 해요. 이게 쫄깃하면서 사각거리면서 부드럽고 그리고 달달해요. 이 애호박의 단맛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는 열 그릇 먹어도 전혀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